홍준표, 먼저 나왔네요. 너몇 살이니? 아, 언제 알려? 그렇죠. How old are you? 대죠. How old are you? Okay. 그랬더니 I am 8 years old. I am 8 years old. Okay. 누가 민철한테 민철이한테 How old are you? 라고 물으면 민철이 뭐라고 대답할래? I am 11 years old. 11살입니다.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부모님은 젊으시니 하는데 먼저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듭니다.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너의 부모님은 젊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페런트. 혹시 are young 그렇죠. 누가 다를 먼저 만들어 봤네요. 너의 부모님들이 젊습니다. Your parents are young. 그러면 너의 부모님들이 젊으시니? 그렇죠. Are your parents young? Are your parents young? 헤.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Are they young? 한국하고 똑같은 규칙. Okay. Are your parents young?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My parents란 말안 쓰고 당연히 they란 말을 쓰죠. 안만 길어봤자 해서. 그렇죠.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당연히 마이 페런츠 대신 왔겠죠. 너의 부모님 젊으시니 했는데 아니 너의 부모님은 젊지 않다예요. 나의 부모님은 젊지 않다예요. 오케이, you are는 너이고 마이는 나이죠. 니네 부모님 젊으시니? No, my parents are not young. Not, my parents are old.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Are your parents young? No, my parents are not young. My parents are old. 안만 길어봤자 없었으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했다고? 아니, 묻는 거부터 해야지. 'Are your parents young? Are they young?' 하면 되겠네. 'Are your parents young?' 그랬더니 'Okay, you're가 무슨 뜻이고 my가 무슨 뜻인지 알려준다. 잘 모르겠나요? 너네 부모님 젊으시니? 아니, 나의 부모님은 젊지 않고 나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얘기해야지. 너네 부모님 젊으시니? 그런데 아니, 니네 부모님은 젊지 않고 니네 부모님 늙었어 이럽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그는 날씬하다. 오케이, 나는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라 했습니다. 그는 날씬하다. He is thin. 그래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누가 다를 만들어 봤네요. 그는 날씬하다. He is thin. 그는 날씬하니? Is he thin? He is thin. Is he? 하니까 묻는 문장 되었네요. Is he thin? 그러면 너의 아빠는 날씬하니? 하고 싶으면 Is your father thin? 너의 아빠라고 했죠. 너의 아빠. Is your father thin? Hey, 너의 브라더는 날씬하니? 너네 형 날씬하니? 하고 싶으면 Is your brother thin? 니네 삼촌 날씬하니? 하고 싶으면 Uncle? Is your uncle thin? 너의 선생님은 날씬하시니? 하고 싶으면 Is your teacher thin? 너의 친구는 날씬하니? 하고 싶으면 Is your friend thin? 하면 되겠죠. 여기에 다른 걸로 상황에 맞춰서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만 길어봤자는 대신 오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떤 남자 한 명으로 여기다 넣어도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Okay, no, yes, he is not fat, he is thin. Yes, he is not fat. Okay, 그래서 thin하고 fat하고 반대말 관계고요. 그 다음에, 자, 너는 뚱뚱하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누가다부터 늘 먼저. 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뭐 한다라 했습니다. 너는 뚱뚱하다. You are fat. 그러면 넌 뚱뚱하니? Are you fat? 그럼 문장 완성. 너는 왜 뚱뚱하니? Why are you fat? 그렇죠. Why are you fat? Why are you fat? 오케이. Okay.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Because I eat a lot. 그렇죠.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a lot. I eat a lot 하기 때문에 오케이. Okay. 다음 계속해서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이게 누가 what is clean 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니까 비동사 필요하네요. clean의 뜻이 깨끗하니까. Okay,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너의 방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Is your room clean?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저.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를 늘 씁니다. 여기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is로 바꿔서 is it clean? 그거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너의 방 깨끗하니? 오케이. 그랬더니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my room이란 말 안 쓰고 is로 대신하죠. No. It is not. No, it is not clean.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Is your room clean? 그랬더니? No, your room is not clean. 오케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너의 방 깨끗하니? 그랬는데 아니, 너의 방은 깨끗하지 않다, 그래. 아니, 나의 방은 깨끗하지 않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했어요? 이라고 물었더니 오케이, no, my room is not clean 할 뻔했죠.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It is not clean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다음에 그래서 너의 양말은 더럽다. 자, 너의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are dirty. Okay, 너의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are dirty. Your socks are dirty. Your socks are dirty. 너의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are dirty. 너의 양말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그렇죠. Are your socks dirty?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Your sock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Are they dirty? 그것들 더럽니? They are dirty. 그것들은 더럽다 였으면 They are dirty. 그것들은 더럽니? Are they dirty? 근데 저 그것들은 더럽니가 아니고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니까 they를 빼버리고 your socks를 넣었네요.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쓰겠죠. Are your socks dirty?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그렇죠.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할 수, 할 뻔했어? No. 묻는 것도 해야죠. Why? 네 양말 더럽니? 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r socks dirty?
dirty. Are your socks dirty? 그랬더니 No, my socks are not dirty. My socks clean. 오케이, 얘는 갑자기 없어졌는데요? I'm clean. My socks.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편하죠?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 Your bag is heavy. Okay, 그러면 너의 가방은 무겁니? Is your bag heavy? Is your bag heavy? 가방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을 뭐로? Is it heavy? Is your bag heavy?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쓰죠.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그쵸.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다음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다. 뭐라고 묻고 뭐라고 물을 뻔했어. No. 묻는 것도 해야지. Is your bag heavy? 그랬더니 No, my bag is not heavy. My bag is light. 그렇게 길게 말할 뻔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근데 진도가 좀 느려. 오케이, 그 앞으로 다음 주 월수금인데 아니지 다음 주 월수금 아니구나 너. 다음 주 화목인데 휴일이 있나? 다음 주에? 다음 주 화목인데 수요일 휴일이 있나? 다음 주 휴일 없고. 오케이, 그러면 화목 하고 나올 수 있죠? 오케이, 나와서 2시에서 4시 30분 전까지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